원래 프로마사가 좀 손봤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중간중간에 좀 재미 요소나 이야기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긴 있는데요. 그 원작에서 있는 그 실제로 마술 도구들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마술이란 게 아시겠지만 좀 기술이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 또 어떤 분은 도구로만 그냥 시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 제 후배 중에 그 실제로 프로 마술사 한 명이 여기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그런 좀 감초 역할들을 좀 중간중간에 좀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친구가 좀 할 거고, 또 여기 가르시아 분들께 특별히 단장이 좀 마술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네. 제가 실생활에서 제가 가르시아가 돼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 그래서 이 안에서 그 매직이 됐든 매직이 아닌 어떠한 그런 효과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전부터 조금 많이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무난히, 그리고 제가 최대한, 저는 사실 디테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나 좀 더 이 작품을 조금 더 조미료를 뿌릴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더 고민 많이 해서, 저 스스로도 이런 타이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거에 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